오늘 본문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어 왕이 된 시대, 곧 북이스라엘 13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선포했던 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755년에서 722년경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선지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여 그 선자를 욕을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욕만 뿐만 아니라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1차 침략 때로부터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호세아서 11장 5절을 보면 내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대요. 그리고 한 사람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대요. 호세아서 11장 7절을 보니까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본문 2절을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와 같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간절히 간절히 노래 노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9장 17절을 보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니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을 왜 세웠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종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종이야.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종이 무엇을 증거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을 인하여서 엎드러졌대요. 여러분, 불의함을 인하여서 엎드러졌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엎드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불의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패역을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부탁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살짝이라도 떨어져 있어봐요. 말라 비틀어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불쑥이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않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냐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받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여호와를 떠나면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영원히 살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와 우리 육체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내가 내 영혼을 봤더니 똑같아. 영혼이 말을 하는데 육체가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그 체험을 했잖아요. 환상을 새벽에, 어느 날 새벽에 환상을 봤잖아요. 그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다 하여도 다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우리 각자 각자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어도 나의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본문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여기서의 말씀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지 그들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의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첫째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불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백성들의 입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가 강대국인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보면 말해요. 앗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므나헴이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앗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앗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어요. 잠시 평안한 것 같아도 결국 이스라엘이 이 앗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있었을 때에 호흡이 끊어질 인생을 의지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4대 이제 개척해가지고 나는 목사님을 보필하여서 잘 섬겨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하고서는 일을 했어요. 아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역사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렇게 치시러 갈 때는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그냥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역사하잖아요. 우리 동생한테 가는 거야.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돌아올 때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돌아와요. 그것을 몇 번이나 제가 했어요. 응?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왜 인간하고 상의해. 그래 이제는 절대로 인간하고는 상의하지 않으라. 그러고서는 그냥 팍팍 밀고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어찌 인간과 상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어찌 상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자예요. 왜 불쌍하냐?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하고 찾고 찾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예요. 구스 사람들이 말이에요. 100만 명이 쳐들어온 거야. 구스 군사가 100만 명, 철병거가 300승. 근데 유다는 유다 지파가 군사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가 28만 명, 58만 명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이 58만 명을 이끌고 적군을 치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이들을 치러 왔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100만 명 군사를 싹 쓸어서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의 말도 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선지자 말도 들었어요. 근데 36년째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니까 선지자를 그냥 감옥서에 팍 집어넣고 39년째 됐을 때에 발에 심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의원을 구해. 그래서 망한 자가 이 아사왕이에요. 장장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그 41년 동안 치료했는데 몇 년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는 순간도 어떻게 죽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말을 의지하는 불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로 본문 3절을 보니까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말과 마병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출애굽했을 때에도 보면은 말이에요.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여 해방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냥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딱 구별해서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열 가지 재앙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 그 바로왕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 바로왕의 말, 병거들, 그 마병들을 그냥 싹 수장시켜 버렸어요. 우리들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말의 힘,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해요. 인구 조사로 인하여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인구 조사가 죄입니까? 여러분, 군사의 수를 세는 것은 싸움터에 나갈 자들을 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죄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승리케 하신 것은 적군을 다윗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군사력을 의지한 거야. 그래서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 죄를 깨달은 후에는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다 할지니라. 여러분,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다. 아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의 신이야. 여러분, 그러냐,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이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기업으로 삼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이것이 우상 섬기는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또 한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개미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이 외치고 있는 말씀,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헛된 신들을 섬겨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십계명을 돌판을 받을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에 오면을 보고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야 개소리하지 마. 너희들 지금 뭐 먹고 있어? 만나를 먹고 있잖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 너희 처자식 금 귀걸이를 갖고 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금 송아지예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우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을 이때 당시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또한 솔로몬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죄를 범하잖아요.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어요. 근데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걸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사실. 바로왕의 딸 외에도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해가지고서 왕후가 700이요, 첩이 300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에는 보세요, 왕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다윗의 법도를 지켰대.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때 하나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악간에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그에게 막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늙음하게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아스다로 금옷은 밀고 뭘로 이러한 산당을 져달라니까 이족들이 해달라고 다 지어준 거예요. 다 산당을 지어줬어요.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쪽으로 쪼긴다고 그랬어요.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고 열 지파는 솔로몬의 신복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내 위가 영원히 경복해 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용서해 주셔요.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늙음하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딱 하니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져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인 르호보암을 쫓아서 왕을 삼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도왔어요. 열 지파는 솔로몬의 신복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쫓아서 왕을 삼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아주 이스라엘. 또한 남이스라엘은 남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루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 자기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쫓아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두 마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세워놓고 하는 말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아, 이렇게 어떻게 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이러한 죄를 범한 거예요. 거기다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돼야 돼. 아, 근데 제물만 갖고 오면 아무나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범죄를 저했기 때문에 악한 왕, 열왕 중에 악한 왕 하면 여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같이 행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같이 행하였더라. 악한 왕의 대표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서 11장 2절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자들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 했대. 여러분, 부를수록 점점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란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3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여러분 아기들이 말이야 걸음마 할 때 보십시오. 띠뚱띠뚱 해가서 넘어지지. 탁 하나님께서 안아준대. 이렇게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준대.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고쳐주는데 고치는 줄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괜히 패망시키고 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훔서 1장 2절을 봐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살아. 회개하면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본문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입술로 회개의 기도로
진실한 회개 기도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수송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회개하는 자의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4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위로를 받는데요. 또한 시편 51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여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엎드러졌어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요.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니까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그 죄는 그냥 있어. 그 죄 있으면 저 천국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싹 씻어준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지 씻어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패역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회개하니까 저희의 패역을 고치신대.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겠대요. 그 진노가 저에게 떠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의 패역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즐거이 사랑하여 주신대.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진노를 떠나게 하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호세아서 1장 2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셋을 낳았어요. 셋 다 하나님께서 저주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에요, 툭하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쫓아가버려. 그러면 호세아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재물을 갖고 가서 사다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가서 읽어보세요. 또 가서 사랑하라. 또 가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뜻해요.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손자를 보내셨는데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천대의 은혜가 각 가정가정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천대의 은혜가 폭포수저를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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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